자, 백년초에 한번 읽어보고요. 한자를 한자씩 또박또박 읽어본 다음에 읽어볼까요? 꽃화, 웃을소, 난간함, 압전, 소리성, 안일미. 들을청, 세조, 울제, 스풀림, 아래하, 눈물두, 어려울란, 볼간, 꽃화, 먹음을 함, 봄춘, 뜻의, 없을무, 나눌 뿐, 다를별, 사물물, 느낄감, 사람인, 뜻정, 있을유, 야틀천, 깊을심.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화소함전, 성미청하고, 조제임하, 누난간이라, 화함춘의, 무분별이나, 물감인정, 유천심이라. 유천심이라. 한번 읽어볼까요? 화소함전 성미청하고, 조제임하 누난간이라. 화함춘의 무분별이나, 감인정 유천심을,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화소함전성미청. 미청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들리지 않는. 성미청은 화소성미청 어떻게 할까요? 꽃의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화소함전 성미청하고 전체 해석하면 될까요? 그죠? 꽃이 난간 앞에서 웃어도 웃음소리는 들리지 아니하고, 조제 임하 누 난간이라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요. 새가 임하, 즉 숲에서, 숲 아래지만 실제는 숲에서 이렇게 되죠. 숲에서 울어도 눈물은 보기가 어렵더라. 춘함, 춘의 무분별이나, 어떻게 할까요? 아니, 화함, 춘의 무분별이나, 꽃은 봄 뜻을 머금음에 분별이 없으나, 물감 인정 유천심이라.
저 사물들은, 그죠? 인정상, 그죠? 사람 감정의 느낌에는 얕고 깊음이 있더라. 그런 뜻이에요.